그러면은 기생충에서는 계단을 어떻게 썼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생충에서 중요한 거는 조커에서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은 캐릭터가 그 계단을 상승과 하강 하는 거 할 때의 심리 상태와 느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했다면은 이 기생충 안에서는 캐릭터의 심리 상태보다는 하강을 쭉 하는 이런 이동의 동선, 이 움직임이 더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이라는 모티브를 되게 세게 주기 위해서 캐릭터의 심리 상태는 죽이고 하강하는 동선만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쭉쭉쭉쭉 여기까지 프레임 아웃하는 그 모습까지 이 장면이 굉장히 롱테이크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옆모습이죠. 옆모습이면은 이게 이동하는 게 또 잘 보이잖아. 그래서 옆모습으로 찍은 거고 멀리서 옆모습으로 정면에서 찍는 샷도 있어요. 정면에서 찍을 때도 어떻게 찍는 건 멀리서 찍어. 멀리서 찍으면 캐릭터가 안 보이잖아. 이것도 역시 캐릭터의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선과 움직임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그 다음 계단을 계속 내려가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계단은 육교에 있는 계단인데 아까는 터널 앞쪽에 있는 계단이었고 이 계단 같은 경우도 옆에서 찍었죠. 계단 한 세네 번 내려가 이 영화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났다가 내려갔다가 프레임 아웃 할 때까지 이 장면을 롱테이크로 찍고 정면에서 찍는 여기에서도 가까이서 찍지 않고 멀리에서 이렇게 하강하는 모습을 쭉 찍어줍니다.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전기줄이 이렇게 얼키설키 설켜있죠. 굉장히 이쁘지? 느낌이. 여기에서 전기줄이 이렇게 막 얼키설키 설켜있는 모습. 진짜 복잡한 세상에 대한 은유인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계단이 은유하고 있는 계급이라는 그거 자체, 그 존재 자체,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하강과 상승의 동선, 그거를 더 중시한다는 거를 봉 감독님이 이제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씬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계단이 있고 발이 있는데 발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발이 중요한 게 아닌 이유는 이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 물을 계속 보여줍니다. 물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물인 거예요, 물.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라는 그 동선과 움직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또 그 뭐지 비슷한 내용,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두 영화지만은 똑같은 소재를 사용한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것도 아까 말했던 앵글과 디스턴스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이때 굉장히 기생충에서는 이 장면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진짜 인텐스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장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아까 도망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부잣집에, 아들이 맨 처음에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그 뭐지 운전기사나 가정부 아주머니를 이렇게 내쫓고 가족들이 통째로 그 집 안에 들어가지고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근데 그거를 그 가정집, 쫓겨났던 가정집 아주머니가 그 집의 지하실에 자기 남편을 데려다 놓고서 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밑에 있던 지하실에 있던 가정부 아주머니 이제 남편이랑 가족아미 밑에서 갇힌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도망쳐 나온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비가 엄청 막 와가지고 그 아까 비가 막 밑으로 막 쏟아지는 장면이지. 이 물들이 다 아래로 쏟아져가지고 이 가족들이 반지하에 사는데 그 반지하까지 물이 꽉 차서 그 이 등장인물이 사는 동네 전체가 이제 수몰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분이 아까 말했던 지하실에 갇혔던 아까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 다쳤어요. 어떻게 싸움을 하다가 그 다친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또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입의 순간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뭐지 스위치가 머리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스위치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스위치가 이게 뭐냐면은 스위치 계속 이렇게 치면은 위쪽에 있는 무슨 방 안에 집 안에 있는 전등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깜빡깜빡깜빡깜빡해. 이분은 아까 보여줬던 가정부 아주머니 남편인데 아까 지하실 밑에서 숨어서 살았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그 전등을 이제 깜빡깜빡 모르스 부호를 이렇게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은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머리를 계속 이거 치고 있는 장면이야. 이것도 클로즈업으로 했죠. 그 다음에 집이 아까 물에 잠겼다 그랬죠. 그래서 송강호 가족이 물품들을 겨우겨우 그냥 건질 수 있는 것만 가지고서 집 밖으로 나가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클로즈업으로 돼 있죠. 입의 장면인 거죠. 굉장히 인텐스하고 진지한 장면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제 되게
대단한 것이 역에서 또 소강상 이렇게 이입을 시켜놓고 또 소강상태로 만들고 또 이입의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이렇게 진지한 장면에서 갑자기 완전히 확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앵글을 확 보여줘가지고 약간 마음 약간 봤을 때 인상을 와 되게 막 다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집어넣어요. 이 장면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이렇게 위에서 지금 보면은 마을이 다 수몰된 상태예요. 그리고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자재를 옮기고 있고 밑에서 또 물품 옮기고 있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찍었냐? 요전에 얘기했던 버드아이뷰로 찍었죠. 완전 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버드아이뷰의 의미는 전지적인 이제 시점, 이제 시내의 시선인 거잖아. 완전히 이쪽에 이입되지 않은 완전히 그 엄청 큰 존재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밑을 보면서 하찮은 것들 하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주는 딱 봤을 때 앞에서 이입을 시켜놨다가 여기서 딱 보여준다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다 하면서 밑을 한번 싹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산 세상 이렇다 라는 거를 관객한테 딱 제시를 한 거예요. 버드아이 뷰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다시 조커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커 아까 그 경찰들한테 쫓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잘 따돌려요. 따돌려가지고 방송국 토크쇼에 출연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180도 법칙 있죠. 그거에 대한 예시로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제 본인이 직접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약간 마음을 바꿔먹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약간 좀 화가 나고 고양이 돼가지고 우발적으로 여기 있는 이제 토크쇼 진행자를 이제 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상황이 반전될 때에는 180도는 무조건 법칙을 지켜야 되는데 상황이 반전될 때에는 카메라가 이 선을 넘어갈 때가 있다 그랬었죠. 여기에 좋은 예시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지금 위치를 보면은 조커가 왼쪽에 있고 머레이라고 이름이 머레이거든요. 토크쇼 진행자 이름이 머레이가 오른쪽에 있죠. 지금 살짝 앵글을 바꿨죠. 앵글을 바꾸고 디스턴스도 바꿨는데 둘이 위치가 어때? 둘 다 지금 그대로 있죠. 왼쪽 오른쪽. 여긴 또 클로즈업을 들어갔는데 왼쪽 오른쪽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 180도는 절대 안 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제 상황과 분위기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여기서는 아예 그냥 머레이 오버 더 숄더를 이렇게 뒤쪽으로 카메라가 갔는데도 180도를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서 조커가 이전에 또 되게 우발적으로 본인이 이제 지하철에서 이 사람이 그 웃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상관없이 웃는 병. 그 지하철에서 그 웃는 병이 터졌는데 세 명의 시민이 있었어요. 그 시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신을 이제 놀리면서 막 이렇게 구타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세 명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범인이 안 밝혀진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죽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정면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리고서 확 뒤로 뺍니다. 웅성웅성 웅성웅성. 그러니까 소강상자를 한번 만드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를 하다가 정면으로 그 사람들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확 뒤로 빼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상황을 한번 딱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80도를 넘어갑니다.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여기가 이제 조커머리고 여기가 지금 머레인데 그 다음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180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180도를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이것도 스킬인데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점프 컷이라고 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데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라고 해가지고 금기거든요. 그래서 180도 넘어갈 때는 중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인서트를 넣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렇게 클로즈업 혹은 클로즈업 정면샷을 넣었다가 롱샷으로 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또 아까 말했던 강약의 법칙이랑도 또 적용이 되죠. 3등분의 법칙도 잘 유지하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막 엄청나게 막 긴박하게 서로 막 이야기가 설전이라 이런 게 오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더 고양되고 점점 뜨거워질 때에는 여기에서 그냥 한 번만 바꾸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할 때마다 바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카메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카메라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관객 시선에서 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란이 점점 가중됐을 때 롱샷으로 딱 빼고 장면이 끔찍해가지고 캡처는 안 떠났는데 롱샷으로 쭉 뺀 상태에서 빵! 쏴버립니다. 어떤 리듬이랑 약간 그런 게 머릿속에 상상이 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와 연출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생충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기생충 이제 슬슬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 단계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수몰된 상태에서 결국 수재민들이 대량 발생을 해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 경기장? 뭐 실내 무슨 종합경기장 같은데 이제 수재민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과 송강호 아버지가 이제 둘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계획과 무계획 그 대사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유명한 대사죠. 그리고 여기에서 남자 주인공이 마음을 먹어요. 왜냐면은 밑에 이 갇혀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지하실 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석을 그 맨 처음에 선물을 받거든요. 그 과외 소개해준 친구한테. 이 수석으로 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죽여가지고 우리 가족 지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서 내려가는데, 쌤, 이거 기생충에서 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되게 주옥 같은 장면 되게 많은데, 계단 장면보다 쌤은 이 장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그 블랙 코미디, 그러니까 조커에서 딱 나왔을 때 춤추고 있다가 경찰관 등장 롱샷으로 빼가지고 갑자기 유머러스한 분위기가 딱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너무 진지한 상황이야. 되게 이 캐릭터는 지금 진짜 완전 멘탈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이거 수석 이거를 들고서 밑에 사람 죽이러 내려가는 건데 얼마나 심적으로 안 좋겠어 마음이. 근데 봉준호 감독이 여기서 대단한 게 카메라를 쭉 뺍니다. 롱샷으로 쭉 빼서 이거 문을 왜 이렇게 여냐면은 문이 이 뒤에 있어요. 이 장롱 뒤에. 이 농 뒤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열려면은 이렇게 웃긴 포즈로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벽이랑 장롱을 이렇게 밀면서 열어야 돼. 이거가 그러니까 되게 웃기게 찍은 거야. 되게 진지한데. 이걸 쌤이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서 약간 그런 게 보였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기를 쓰고 엄청 힘들게 용 쓰고 막 진지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보면은 되게 웃긴 세상이 아닐까. 약간 두 영화가 또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리에 대한 이야기. 가까이서 봤을 때는 비극, 멀리서 봤을 때는 희극. 거리에 대한 이야기. 조커도 앞에서 이제 그 머레이랑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리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가지고 유머와 진지함은 항상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실상 세상과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런 게. 여기서 이제 그런 약간 의미가 이 장면 안에서 보여 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들이 밑에 이제 내려갔는데 아까 그 이렇게 머리 이렇게 찍으면서 모르스보 보내던 그 밑에 갇혀있던 가정보험원이 남편이 얘를 제압을 하고 그래서 얘가 오히려 수석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그리고 그 남편분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헤집어놓고 끔찍한 일들을 막 벌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결국에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도 약간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다쳤는지 계속 웃어요. 엔딩 때 계속 나는 계속 웃음이 나왔다 하면서 계속 웃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까 말했던 조커랑 그것도 비슷하지? 또 약간 이 친구가 웃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었는데 야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이없다 야 하면서 약간 어이없으면 웃음인 거지 약간 좀 진짜 이 세상이 웃기구나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조커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조커도 마지막 직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웃는 장면을 이거는 앞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조커 이제 그 토크쇼 진행자 머레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경찰한테 연행이 되고 그때 이제 고담 시내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하층 이제 계급들이 상층 위쪽 계급들을 향해서 막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 조커의 행위가 본인은 조커는 스스로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언론과 밑에 있는 하층 계급들이 어떤 그런 의미를 본인들 스스로 부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층 계급의 영웅이 된 거야. 어떤 그러니까 본인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코미디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딱 끝나고 에필로그 장면이에요. 지금 조커가 정신병원 같은 데 갇혀가지고 앞에 상담사를 두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맨 처음에 시작한 에필로그 처음 시작할 때 장면이 이렇게 웃는 클로즈업으로 시작해요. 여기랑 되게 비슷하지? 엄청. 두 장, 영화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거리감으로 이제 되게 끔찍한 장면인데도 거리를 둬가지고 되게 희극적인 장면으로 만드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후에 앞에 상담사를 이제 죽인 것 같은 약간 뉘앙스를 풍겨요. 실제 죽이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발을 보면은 여긴 잘 안 보이지만은 발바닥에 피가 묻어가지고 빨간 색깔 발자국이 이렇게 탁탁탁탁 가거든. 그러니까 뭐 뭐겠어, 그냥 죽였다는 거겠지 뭐. 여기 가고 맨 마지막 장면이 조커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복도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쫓길 거 아니야. 안에 있는 그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쫓겨가지고 이 복도, 이 벽을 이렇게 두고서 복도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장면이에요. 루니툰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엄청. 이렇게 문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되게 코믹한 뉘앙스로 나와요. 이 장면이. 되게 사실 되게 무섭고 끔찍한 장면인데. 그치?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굉장히 이제 복잡 미묘해지는 거지. 그럴 때. 그리고 The End 하고 나옵니다. 이 The End 이것도 되게 희극적이지. 옛날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그런 폰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기생충의 엔딩까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기생충도 엔딩에서 진짜 끔찍한 장면인데, 진짜 끔찍한 영화고 끔찍한데 마지막까지도 계속 어떤 희극적인 요소와 블랙 코미디적인 그런 거를 계속 넣어요. 그런 메시지를, 의미를. 지금 보면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냐. 위에서 이제 남편, 아까 말했던 가정부 아주머니 남편이 위에서 막 이제 난동을 부린다고 했잖아. 근데 이 송강호 님이 여기 이제 모종의 어떤 중간에 생략된 이야기가 많은데 결과만 얘기를 해놓고 보면은 이 큰 집에, 이 부잣집에 살고 있는 이제 이성규 님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행방불명이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그 가정부 아주머니 남편이 살았던 그 지하실에 숨어가지고 이제 그 숨어가지고 이제 지냈던 거였어. 왜냐면 그 뭐지, 밖에는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 지하실은 끝끝내까지도 이제 공개가 안 됐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그 당연히 이성균네 집은 당연히 이제 파탄이 나가지고 다른 가족들이 이제 이사를 왔어요. 독일 무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사를 해가지고 왔대, 이 집에.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이게 전등 갖다가 모르스보를 이렇게 막 보낸다 그랬잖아. 가끔씩 이제 아들이 옛날 생각 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전등을 보는데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저거 모르스보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확 적어가지고 이게 글로 변환을 해보니까 그 밑에 송강호가 지하실에 숨어가지고 이거 전등으로 아들이 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이걸 계속 찍고 있었던 거인 거지. 그래서 본인 아버지가 지하실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 편지를 싹 이렇게 이제 보고 송강호의 그 편지 그 나레이션이 쭉 나오면서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진지한 장면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진짜 끔찍한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안 됐고 어떡하나 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독일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독일 사람들이라고 뭐 소시지랑 맥주만 먹는 거 아니던데 하면서 이런 대사, 웃긴 대사를 치고서 또 이렇게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이렇게 분이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뭐한 짓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되게 상황은 안 좋잖아. 안 좋은데 또 이거를 멀리서 이렇게 찍어요. 멀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웃기게. 저 여기에서 또 아까 말했던 블랙 코미디, 블랙 유머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진짜 우리가 엄청 치열하게 살고 진짜 힘들게 살지만은 멀리서 보면 진짜 웃긴 상황이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지. 그런 게. 그리고 기생충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냐. 맨 처음이랑 똑같이 끝나요. 이게 약간 이렇게 처음 장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에도 비슷하게 끝났는데 이거는 약간 그 뭐지, 요전 영화 중에 살인의 추억이랑 마더를 약간 합친 느낌이야. 마더가 이제 처음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은 송강호가 딱 나타나가지고 정면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끝이 나요. 이거는 두 개를 합친 느낌인데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남자 주인 이렇게 카메라가 또 처음처럼 쭉 내려와서 남자 주인공을 비추는데 편지를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아들의 나레이션이 나와요. 아버지, 저는 돈을 벌 거예요. 돈을 벌어서 그 집을 꼭 사서 아버지가 지하실에서 나오게 해드릴게요. 라는 대사를 하면서 정면을 바라보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정면을 본다는 거는 또 그런 의미라고 했었지. 의지, 캐릭터의 의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를 이제 관객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상황이 이제 이 친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상태지.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근데 뭔가 좀 저런 짓을 저질렀는데 약간 좀 몹쓸 놈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되게 복잡한 감정을 이제 이 안에 넣어주는 거죠. 담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영화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걸로 좀 그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여러분들이 볼 때 뭐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이제 즐기면 되지만은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 애니메이션과라면 사실상 영화랑 이제 더 비슷하단 말이야. 만화보다. 그러니까 영화 쪽을 더 보면서 여러분이 장면을 이렇게 뜯어보면서 영화 볼 때 무엇이라는 생각으로 보기보다 왜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은 이제 좀 더 도움이 돼요. 왜 저렇게 찍었을까? 왜 저 위치에다 놨을까? 왜 다르게 찍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왜 하필 저 위치에다가 놨을까? 왜 저 정도 거리에? 왜 저 앵글에? 왜라는 생각으로 보면은 감독의 의도가 보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더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메시지와 의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가 사실은 두 영화가 또 공통점이 논쟁거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영화가 또 이 등장인물들이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거냐. 물론 저는 생각하기에 이 영화가 어떤 정답을 제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거리들마저도 그러니까 논쟁을 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이 영화들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영화들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과 그리고 장면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장면 뜯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영상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 아 오늘 진짜 길었다.